젊은 층이 모여드는 서울마저 인구 절벽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년 뒤인 2035년에 서울의 학생 숫자가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난 16년 동안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280조 원을 썼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20여 년간의 발전의 모습들, 우리 사회 변화의 모습들 다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몇 가지 지원 정책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틀린 거죠. 2750년 대한민국이 지구상 첫 번째 인구 소멸 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세계적인 석학도 있습니다. 이 학자는 출산율을 해결하는데 한 가지 묘책은 있을 수 없으며 최근 주목받는 이민 정책은 연관된 문제가 생긴다고 말합니다. Of course, migration can be helpful. The problem arises, it seems to me, if circumstances in the defective from the point of view of producing enough people, producing enough workers. 저출산의 이유로 꼽히는 건 주거, 양육, 물가, 안전, 사교육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뉴스에 지식을 담다 스프, 저 주시은이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 SBS의 지식 구독 플랫폼 스브스 프리미엄, 여러분의 하루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